보고서를 쓸 때 자기의 경험을 기반을 해서 쓰라고 하잖아.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있으니까 정말 자기가 느낀 거나 자기가 경험한 거를 100% 진솔하게 썼을 때 그 기업이랑 약간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손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쓰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고. 그래서 정말 기업이 100% 자기가 뭐 경험한 거를 쓰라고 하지만 정말 100% 썼을 때 그 자소서가 성공한 자소서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기업이 통과시켜 줄 수가 있는지, 그게 약간 난 궁금해. 그 자기 경험을 기업의 인재상에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소서를 쓰는 게 아닐까요? 네, 참 슬퍼요. 정말 방향성이 완전히 전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재상에 뭘 맞춰서 어떻게든 뭐 소설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인재상을 써놓은 이유는 우리 회사에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도 그렇고 우리 회사는 이렇게 일한다는 것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서를 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고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그 방향성 자체가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요. 회사의 분위기가 나랑 맞지 않는데 거기에 억지로 그냥 맞춰서 들어가면 결국은 회사도 그리고 입사하신 분들도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아예 극단적으로 막 이 친구가 막 아주 글도 잘 쓰고 아주 호감이고 막 그래요. 근데 인재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취업 준비생 분들이 지금 MC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극단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거는 글을 잘 쓰고 못 쓰고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에 글을 잘 썼다고 생각이 든다면 인사 담당자나 회사에서 그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 반드시 인재상과 맞춰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인재상과 동떨어서 글을 잘 쓸 수가 없어요. 학교 축제에서 해보지도 않은 무슨 음료를 제작해서 팔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적은 뒤에 뭐 면접 때 질문이 들어오면 그 예상 질문들 다 가정해서 네 준비해서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뭔가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서 우리가 매출 작년보다 200% 성장을 일으켰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신입사 마케팅 직무에 쓰는 사람들이 좀 많이 쓰는 소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축구 전국의 어떤 대학생 축구 대학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모르겠는데 축구대회 우승한 대학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뭐 음악 동아리 같은 거 했다면 진짜 앞에서 노래 부르고 뭐 자기가 보컬이었다 하는 친구들 기타 뭐 했었다 그냥 그러면은 진짜 한번 시켜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런 거 하면 요즘에 큰일 나기 때문에 시도는 해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매출을 200% 성장했다는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고요. 네네. 중요한 거는 뭐 신메뉴를 도대체 어떤 동기에 의해서 개발했고 그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거기서 그거를 어려움을 그 갈등을 해결하면서 도대체 어떤 과정을 내가 겪고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써주셔야 된다니. 네, 그 이런 말이 있잖아 우스갯소리로. 동아리 회장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적어도 학생 회장은 해야지 도움이 된다. 그런데 분명 차이가 있을 거예요. 뭐 작은 소 그룹의 그런 동아리를 이끌어가는 리더랑 뭐 학교 전체를 이끌어가는 총학생 회장. 그럼 그 두 사람 간의 차이가 있을 텐데 인사 담당자분들은 그 차이를 어떻게 적용하시는 건지. 학생 회장은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 증명 몇대몇대 이게 나오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서류 심사를 제가 할 때 학생회장 하는 친구들은 다 검증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일반 동아리회장이나 반장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신뢰성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학생회장을 해봤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친구들은 검증이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회장을 해보면 해본 사람들은 기업에서 그 채용을 할 때 그거 가산점 같은 거 주는 기업들 뭐 가산점까지는 아닌데 그 친구에 대한 리더십을 어느 정도 좀 검증을 하고 규모가 크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그 거기서 오는 갈등에 대해서 고민한 깊이가 또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기업에서 뭐 신입사원의 리더십이 뭐 얼만큼 하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그래도 수많은 어쨌든 그 기수의 리더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는 친구고 거기서 오는 갈등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보죠.
일단 나는 얼마 전에 군대를 갔다 왔잖아. 그래서 복학생이지? 근데 이제 자소서를 적을 때 내 주위 친구들이나 나나 다 이제 군대 얘기를 막 적을까 말까 고민 많이 한단 말이야. 이제 그럼 인사 담당자 분들께서는 과연 군대 얘기를 자소서에서 보면은 바로 넘길까 좀 걱정되기도 해. 그런 게 바로 플러스 요인인지 마이너스 요인인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군대에서 경험을 써도 되느냐? 저는 뭐 이렇게 취업 뭐 이런 거 쓴 적은 없지만 제가 만약 한다면은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쓸 것 같거든요, 솔직히. 대부분이 그렇죠. 2년의 어떤 그런 공백이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약간 어필을 그런 거 좀 어필을 했어라도 좀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저 같은 경우는 쓸 것 같거든요. 네. 학교에서 그 취업 스쿨이라는 강의를 가요. 네. 한 학기에 한두 번씩 가서 군대 얘기 쓰지 마. 그리고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군대 축구한 얘기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군대가 사실은 어떤 조직 생활의 끝판왕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 왜냐면 조직 생활 끝판왕 맞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우리 그 민간의 사회 생활. 민간 기업에서 있는 조직에서의 리더와 뭐 이거 그것과 군의 본질은 완벽하게 달라요. 군은 무조건 계급이에요. 명령 복종만 있어야 되는 곳이거든요. 네네. 그러한 본질적인 특성을 기업에다 갖다 붙이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라는 거야. 옛날에는 맞았죠. 옛날에는 맞지. 옛날에는 생명 화복이라는 게 거기랑 기업에도 맞기 때문에 여기랑 똑같았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달라 완전히. 근데 군대에서 뭔가 참신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아예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하나 살리면 그거 얘기할 만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폭탄 훈련을 했는데 네. 그거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내가 뭐 대신 던져줘서 살았다든가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이건 LG에서 은인상을 줘야 그렇죠. 되는 거야. 그거는 그 제가 아는 그 연예인 지인 분 네. 중에 하나가 그 예전에 뭐 어디 아프가니스탄인가 아프가니스탄 네. 어디 어디 그 해외 그 좀 위험한 쪽으로 파병을 갔거든요. 신짜 어 취업 준비생들 26, 27 남자로 봤을 때 그 정도라면은 군대 생활 말고도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들을 분명히 할 기회들이 많거든요. 네. 자기가 모르고 지나간 것도 되게 많아. 그렇죠. 예. 네. 그럼 굳이 그걸 군대 얘기로 풀지 않아도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경험을 쌓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군대 내용이 들어오면 굳이? 이런 생각을 하나 하게 될 거고 근데 수류탄을 던지는 걸 본인이 막았다 이거는 거기서 한번 볼만한 거 같고 정장을 사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어? 한 20만 원 정도 들었어.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 사이에서 다 구매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 샀을 때는 좀 비싼 걸로 사가지고 이제 정확히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많이 비쌌던 걸로 생각이 나고 이제 두 번째 때는 그래도 좀 저렴한 걸 산다고 한 4, 50만 원 선에서 구매를 했던 걸로. 아니 그러면은 싼 저렴한 게 4, 50만 원 정도면은 처음에 샀던 정장은 한 100만 원 더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100만 원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맞춤에 가까운 정장이었어가지고 이제 좀 비싸게 주고 샀었던 첫 정장이라서 한 8, 90 정도 뭐 그 정도 돈이 많은가 보네. 백화점 가서 맞추면 한 60에서 80 사이 나오니까 면접을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정성을 들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정장이라도 아무래도 맞춤 정장은 아무래도 핏이 좀 잘 살아날 거란 말이죠. 그런 거 혹시 핏 보나요? 핏?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빌려 입은 옷이구나. 아니면은 뭐 본인 옷이구나. 이런 느낌을 면접 볼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근데 그게 뭐 가점에 당락에 좌우하는 건 아니고요. 그 면접 볼 때 보이더라. 오태 형님은 보니까 맞춤 아닌데요? 아, 전 맞춤입니다. 아, 맞춤이요? 실례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실례했습니다. 맞춤 아니죠? 제가 핏이 안 좋아서. 네, 죄송합니다. 앉아 계셔가지고. 네. 네 앉아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맞춘 옷인지 안 한 옷인지는 잘 몰라요. 자, 디테일하게 보기 힘들죠. 네, 맞습니다. 네.
요즘에 기업 중에서 비즈니스 캐주얼 입고 오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 뭐 그럼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하면은 이게 좀 경계가 모호한 것 같은데 너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가 비즈니스 캐주얼로 보여지는지. 정장 마이 안에 이제 셔츠가 아니라 뭐 그냥 검은색 티셔츠나 흰색 티셔츠나 그런 티셔츠 간단하게 입고 그냥 바지도 슬랙스 정도 입는 게 그나마 가장 맞는 비즈니스 캐주얼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 약간 하객룩 비슷하게? 하객룩 비슷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바지는 검정 슬랙스 위에 셔츠나 아니면 셔츠 위에 니트 정도는 입는 걸 생각합니다.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스타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겁나 네. 멋지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명호님이 입으신 게 비즈니스 캐주얼. 아 이게 비즈니스 캐주얼이요? 네, 로퍼의 이런 걸 비즈니스 네, 로퍼의 양말 그 네네. 짧은 양말 신으시고. 네. 어때요, 저는 지금? 면접 보시기 딱 좋겠네요. 괜찮아요, 느낌 있어요, 괜찮아요. 후보자들한테 더 어려운 네. 주문을 하는 게 비즈니스 캐주얼인데 저도 첫 직장에서 이제 그런. 비즈니스 캐주얼에 대한 복장 이렇게 규정이 있었어요. 있구나. 예, 있었고 그냥 구두를 신어야 돼요. 맞아요. 구두와 면바지와 셔츠, 남자는 카라가 있는 셔츠.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원피스도 되고 대신 이제 뭐 이렇게 브라우스는 아닌데 남방 같은 거.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두. 예, 운동화가 아니었어요. 구두였어요. 그러니까 로퍼라고 그러죠 요즘은. 예, 그런 느낌의 요게 비즈니스 캐주얼의 그러니까 규정. 저 옛날 호텔에 있을 때 글로벌에서 온 그런 스탠다드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노타이 노진? 노타이 노진스. 그래서 청바지는 캐주얼은 노진은 안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캐주얼인데 청바지는 입고 오지 마세요. 이게 항상 써 있었거든요. 예전에 맞아요. 조금 약간 일진들 약간 좀 검은 그 와이셔츠 입고 막 여기 막 과산화수소로 이렇게 염색해가지고 예전 모습이 최고였는데 살짝 상상이 됐었습니다. 아 그때가 그게 네. 비즈니스 캐주얼이었구나. 아 나는 그 중학교 때부터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고 다녔네요. 아 그걸 몰랐네. 제일 궁금했던 게 정말 학점이 많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공기업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기업이랑 공기업의 학점을 보는 시선도 궁금하기도 하고 공기업은 학점을 높은 사람을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게 별로 상관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학점의 그 기준점. 최저점을 지금 뭐 대부분 3.0으로 잡고 있잖아요. 기본 3.0. 네, 3.0으로 잡고 있고. 근데 학교 생활의 결과물은 학점이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학점이 높으면 당연히 좋게 인식되겠죠. 네, 성실하게 학교 생활 잘했구나. 네. 그럼 어쨌든 기준점만 넘기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공기업 같은데 특히나 공정한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기업들은 네. 물론 다 공정한 채용을 해야 되지만 명확하게 공정함에 대한 평가를 받으려면 점수가 제일 쉽잖아요. 그렇죠. 기준 이게 이 점수를 넘으면 서류를 통과할 수 있고 업고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해주는 그 성적 결과에 대한 숫자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게 뭐 공기업 같은데 이런 데 학점의 기준을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런 스펙을 더 만들어야 될 것 같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사실 아직 그 스펙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격증 공부를 아직 잘 못했어요. 뭐 어학 성적이라든지 뭐 다른 한국사 자격증이라든지 일단 토익 점수를 더 올려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컴활 같은 것도 많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거. 저는 컴활 자격증 솔직히 제일 이해가 안 돼. 나 컴활이 뭔지도 모르겠어. 그렇죠. 컴퓨터 활용 컴활이 뭐예요? 컴활 자격증이 뭐예요? 컴퓨터 활용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아, 컴퓨터 네.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스마트폰 스마트 시대. 저 자격증이 제일 많더라고요. 이력서 보면. 근데 그러니까 약간 이거 왜 있어야 되지? 그 이런 통계 생각. 얼마 전에 통계 봤는데 인사 담당자들이 뽑은 가장 필요 없는 그 자격증이 한국사랑 한자 그리고 컴활 이 세 가지. 제가 최근에 되게 재미있는 자격증 하나 봤는데 인사 전문가라는 자격증을 써놨더라고요. 인사 전문가 그런데, 자격증? 네, 그런 게 있어요? 처음 봤죠. 네. 저도 처음 봤어요. 있어요 그거. 근데
인사 네. 전문가라 그래서 자격증 왜 땄냐? 이 자격증 왜 취득하셨냐? 이랬더니 인사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 그럼 거기서 배운 내용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보자. 얼마나 전문가스러운가. 그냥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인데 왜 이것도 모르세요? 이렇게 정말 답이 나갔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어. 그 자격증을 따서 자기 되게 전문가라고 얘기를 당당하게 하시길래 야. 네. 따야겠는데요? 비전문가인 제가 전문가를 면접 본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 네. 네. 그거 보고서도 똑같이 느꼈어요. 의미가 없다. 인적성 검사 준비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한 1년, 아니야 반년 정도. 시험 직접 보신 적도 있으신 거예요? 네, 네 번 봤습니다. 준비하실 때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인적성 검사?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혼자서 책을 풀었는데 책이 은근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일단 한번 시험 쳐보자라는 생각으로 문제집 두 번사가 조금 됐어요. 그럼 문제집 푸신 결과 문제집이 확실히 도움이 되셨던 것 같으세요? 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유형을 알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모르고 가는 거랑 차이가 많이 큰 것 같아요. 이제 시간상에서 빨리 풀고 질문을 빨리 읽고 빨리 푸는 데에서는 연습해서는 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인성검사는 저는 문제집을 사서 풀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유형은 알아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어떤 샘플 문제를 주거나 뭐 그런 것들이 또 어디 뭐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그럼 그 정도만 보고서 아 이런 유형이 나오는구나 네. 그 정도만 알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뭐 그게 그 결과에서 S가 나왔다고 해서 진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가치가 맞다라는 거를 검증한다기보다는 D가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닌 사람을 돌아다니는지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실질적인 면접 자리까지 안 올리는 네네. 그런 필터링 역할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 검사를 볼 때 어떤 사람은 이제 걸러지는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엔 첫 번째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최우선적으로 좀 거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거짓말인지 아닌지 조금 알아낼 수 있는 장치들을 좀 심어놨다고 해서 그걸 걸러내서 도출되는 그 결과의 표시가 모 기업에서 liar라고 떠요. liar 거짓말하는 사람 이렇게 뜨는데 거기에 이 거짓말의 뜻은 그 이 사람이 구라를 쳤다라는 게 아니라 일관성이 없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저기 그 가족 경영이 한국적 환경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Yes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한 200문항쯤 지나가지고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에 전문 경영을 두는 것이 맞다. 이게 대치되는 거예요. 딱 같은 걸 물어보는 그러네. 거예요. 첫 번째는 예,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라고 했는데 저쪽에서도 예,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하면 서로 배치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일관성을 물어봐요. 이 일관성에 대해서 벗어나면 무조건 절대 탈락을 시키는 아무리 적성 점수가 우수하다고 해도 이 항목에서 표식이 나오면 이분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거의 뭐 범죄자 이렇게 수사하듯이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막 디테일하지 않고요. 네. 취업 증명사진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이렇게 찍어야 한다. 아무래도 제가 남자다 보니까 흰 배경 혹은 하늘색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배경에 정장에 좀 딱딱한 미소. 아까 그 증명사진 정석의 표정을 보여줘. 표정. 어떻게 하지? 표정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굳은 이렇게 다 이렇게 옛날엔 그랬어요. 예. 근데 옛날에는 그게 미덕이었던 시절도 요새는 있었어요. 계속 그 웃는 모습이 좋고요. 그쵸? 네. 미국 프로 스포츠를 아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미국 프로 야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그 미국 미식 축구도 그렇고
거기 선수들 그 프로파일 사진을 보면은 어색해. 다들 아니, 정말 아,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예, 경기할 때 보면은 막 심각하게 막 그 경기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사진으로도 봤을 땐 정말 이가 드러나게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반적으로는 좀 더 웃는 인상이 좋다. 이런 문화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이전에는 좀 약간 살짝 미소만 머금었다면 요즘 갈수록 미소의 크기가 좀 더 확 벌어지지. 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이렇게 이러고 찍으세요? 그럼 뭐 자신 있으면 해보든가. 아 맞다. 그쵸 이력. 아 맞다 맞다. 예의가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 네. 안 되겠구나. 네. 아, 알겠습니다.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다 묶어버린 머리 스타일은 정말 안 어울리는 편이어가지고 혹시 머리를 풀고 찍어도 큰 문제는 없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 제가 만약에 여자라면은 좀 이렇게 청담 헤어샵 가가지고 네네. 이렇게 긴 머리라면은 네. 좀 이렇게 한껏 예쁘게 좀 펌? 아니면 드라이? 이렇게 웨이브 같은 거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예, 되게 막 최대한 단정한 걸 떠나서 예쁘게 하고 갈 것 같은. 그거는 이제 증명사진용이 아니라 인스타용으로. 아 인스타용으로. 증명사진으로는 안 돼요. 아 뭐 되긴 되는데 네. 그거는 본인의 욕심이 좀 개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뻐 보이고 싶다. 네 그런 거지. 그런 뭐. 왜냐하면 그 증명사진이라는 거는 결국은 저희가 외모를 판단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면접이라는 단계에 갔을 때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온전한 역량의 평가를 실행해야 되는 단계에서 자꾸 시선이 면접관들의 시선이 좀 삐뚤어진 곳에 꽂히게 되면 예, 스스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목적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목적이라는 게 이제 취업을 위해서 어떤 취업을 위한 증명사진은 그 목적은 내가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고 좋은 인상을 줘야 되고 플러스 나는 이 사람한테 뭔가 일을 맡기면 잘 될 것 같다. 그런 인상을 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걸 단순하게 머리를 내리느냐 올리느냐 뭐 뒤로 묶느냐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했을 때 내가 가장 뭐 단정이라는 말은 표현을 하긴 하지만은 네. 가장 뭔가 일 잘할 것 같고 자신감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느냐 그런 목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사실 네. 그 회사가 어떤 그 규정을 만드는 건 아닌데 네. 오히려 학생들이 규정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쵸, 아니면은 그쵸. 그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이나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어쨌든 용모 단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다 사람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네. 또 자기의 또 예쁜 모습,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규정은 사실은 그 찍는 사람들이 만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 말한 학생처럼 그 머리를 뭐 이렇게 풀고 찍은 그런 증명사진이라든지 네. 그런 거는 뭐 상관이 없는 네, 거죠. 풀렀을 때 내가 더 어떤 그쵸. 더 좋아 보인다면 풀으셔야 되고요. 묶었을 때 오히려 내가 좀 인상이 안 좋아 보이고 자신감 없어지고 뭔가 좀 일 못할 것 같이 보인다. 그렇다면 내리셔야죠. 자기소개할 때 나는 모모입니다 라고 이제 무언가에 비유를 해서 말한다면 저는 연필? 결국 어디서든 좀 필요로 하니까 결국에는 심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닐까요? 지금 좀 때마침 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 저는 좀 바람 같은 사람이다. 바람 같은 사람? 바람의 파이터예요? 저는 좀 흐르는 대로 생활하는 편이고 좀 생각하는 편이라서 회사 생활도 흐르는 대로 하실 분이네. 저는 스펀지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저도 10년 전에 인기 주제였죠. 남들이 뭔가 좋아 보이는 습관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또 따라해서 제 걸로 만들려고 하는 좀 습성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저렇게 뭘 비유해서 말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네요. 이분을 보셔도 방금 전에 알겠지만 연필이라고 하길래 어머 흑심을 품었나 봐 라고 생각하고 저는 연필 얘기했을 때 어쩌면 내구성이 엄청 약하겠네. 왜냐면 부러지잖아요. 네. 뚜둑뚜둑 그런 생각할 수 있고 또 뭐 야 저는 양파 같은 사람이다 까면 까면 깔수록 뭐 새로운 사람이다 너는 알 수가 없는 애란 얘기구나. 깔수록 눈물 나죠. 그렇지 깔수록 눈물 나 이런 바라보는 관점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비유를 너무 싫어해요. 네. 본인 소개가 아니라 어떤 그 사물 소개잖아요.
네, 그러면 1분 자기소개할 때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뭐 나이나 출신 지역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신상 정보 같은 거는 다 이미 나와 있으니까. 저는 지원자 중에 그 임원 네, 자제분이 지원하셨나 봐요. 오, 그럼 어떻게 알았지? 본인이 얘기했어요. 본인이 아버님이 그 회사의 임원이신데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빠 누구임고. 좀 심했다.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말보다는 좀 과한 제스처나 좀 뭐 개그? 개그. 뭐 그런 좀 과한 거? 좀 무리수? 갑자기 양복에서 하모니카. 아, 하모니카는 왜 불었고 무슨 노래 불렀어요? 그거까진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겸손하면 좋을 것 같아요. 허세를 부리지 않고 겸손한 모습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있어요. 고학벌. 진짜 뭐 S대를 나온 친구였는데 너무 거만한 거예요. S대가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사실. 네. 이 친구 갖고 있는 인성이 도대체 어떨까? 약간 너는 나를 뽑을 거야.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네,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식이죠. 근데 이런 케이스에 아마 중간에 자기소개를 하다 보면은 이제 면접위원회에서 어떻게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럼 이제 그 면접 시간 10분 안에 되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엄청 피곤해지죠. 네. 서로가. 1분 자기소개를 할 때 면접관이 보았을 때 아, 이 사람은 정말 뽑고 싶지 않은 행동이나 말을 하는 뭐 사례나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그 옛 되게 우리나라의 그 영웅들, 굉장히 이제 위인들, 위인분들과 또 이름이 정말 똑같은 분이 있으셨어요. 이순신. 예를 들어서 그 위인 소개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아, 자기 소개 안 하고? 본인 소개를 안 하고. 그러면서 또 저는 또 이제 역사 공부를 다시 하면서 네. 문제는 그 지원자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설령 진짜로 뭐 조상이 몇 대손이다라고 얘기해도 그런 분도 있었어요. 아, 그런 분도 있고요. 예. 그래도 독립운동가. 네, 뭐 그런 분도 있었고요. 아, 독립운동가 그래서. 예. 근데 정작 본인 소개는 안 하시고 그 유명하신, 저명하신 분들의 소개만 아주 잘 하셨더라고요.